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부터 체크해드리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권혁중 평론가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어떤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볼지 화면으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가장 먼저 LG전자의 요즘 좋은 흐름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TV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LG전자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OLED는 고수익성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LG와 마그나 합작사 e파워트레인이 하반기에 출범하기 때문에 이것의 수혜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LG전자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G전자입니다. 뭐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뭐 사실 이 IT 쪽에서는 늘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들어서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8만 원대에 묶여서 이게 도대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LG전자 주가가 꽤 좋게 흘러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자료에 보더라도요. 네. 그 통계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라서 올해 1월 4일부터 이달 6월 25일까지의 삼성전자의 개인의 그 순매수세가 네. 23조 8천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전체의 개인 순매수 중에 39% 정도 차지하는 규모거든요. 진짜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이번 연도 들어와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를요 순매수 평균 단가, 그러니까 순매수 금액에서 총액에서 이제는 개수로 나누는 게 있죠.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평균 단가가 한 83,400원 선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그 25일, 6월 25일 종가, 그러니까 총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어제 기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총 맥시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 25일 종가로 보면은 81,6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자면 사실 2.2%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더 내려갔습니다. 네, 더 내려가갖고 네.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서 더 이제는 안 좋게 되는 상황에서 수익률로 보면 한 2.2% 이제는 마이너스가 됐고요. 근데 반면에 LG전자는 동기간 동으로 본다 그러면은 순매수 평균 단가까지 계산해 보면 한 7.8%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뭐 통계적으로 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통계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LG전자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를 보면 좀 알 수 있겠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BBIG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죠.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주 중심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막대한 이제 유동성 때문에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러한 분위기는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리오프닝 한마디로 경기가 재개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그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LG전자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는 여당과 이제 정부에서 이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이제는 80% 소위 80% 소득 80% 이하이신 분들에게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합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사실 이런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 때문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기보다는 사실 자산시장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죠.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소위 80%면은 이게 물량이 또 주식시장에 쏟아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970만 원 정도 이하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시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투자자 중에서 야 내가 그럼 1년 소득이 970만 원 이하였다. 아니 월 소득이 970만 원 이하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국민 지원금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금이 또 어디로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유동성이 공급돼서. 아무튼 뭐 바로 직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도 생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동성 물량도 있었고요.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우호적 시장 환경을 상쇄하는 제품 믹스 효과.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에 나왔던 키워드인데 굉장히 적절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제품 믹스 효과. 한마디로 비우호적 시장인데 제품 믹스 효과 때문에 사실 LG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에어컨 판매 호조가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140%로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여름 대비해서 더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팀 가전 이런 해외 판매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LED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고 부가가치적인 OLED가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텐데 이게 LCD랑 OLED랑 가격이 비슷해지면은 소비자들은 당연히 OLED 사죠. OLED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투 상승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높아진다. 말 그대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믹스가 되면서 우리가 4P 믹스 이런 마케팅의 4P 믹스처럼 제품 믹스가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상당하게 LG전자 쪽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분위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일단 상승하는 이유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주 7월이 다가오는데 하반기에는 LG전자가 어떨지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LG전자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로는 그 TV 수요가 이제 공고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시나 그 펜트업 효과 한마디로 억눌린 수요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억눌린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펜트업 효과로 인해서 TV 가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고요. 특히 가전 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신가전이라고 얘기하는 건조기, 식기 세척기, 의류 관리기 이런 어떤 신가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의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까도 말씀했죠. 또 OLED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리포트에 잠깐 나왔지만은 이파워 트레인 같은 아무래도 JC라고 그러죠.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하는데 LG전자가 51% 지분율 갖고 가고 그다음에 마그나가 49%에서 조인트 벤처가 결정이 되고 하반기에 실제 이 파워트레인이 이제는 출범하게 되면 아무래도 LG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흐름으로 이제 갖고 갈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기대되는 게 역시나 전장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그렇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LG전자 뭐 좀 좋다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 이렇게 잘 흘러갈 것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뭐 전장 부품에 관련된 이런 실적들은 이제 아직 반영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LG전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모멘텀들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OLED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LED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TV 매출의 30%를 이제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OLED의 톡톡한 효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남거든요. OLED가. 그래서 고부가층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OLED의 상승,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30조, 그러니까 2분기 기준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30조 원을 이제 넘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LG 전자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역시나 지금 LG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사실 애자일이라는 전략을 이번 연도에 갖고 놨는데 이런 애자일 전략을 통해서 민첩하게 좀 기간이 네. 제가 봐도 많이 변했어요. 사실 LG전자에서. 민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될 사업은 가고 안 될 사업은 접는 이런 효과가 톡톡하게 이제 하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